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 우리 동네 주치의입니다. 요즘 이 연예인들에 대한 패션 따라잡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따라하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지만 이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요즘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탈모라는 건요, 한번 빠지면 또 완치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치 이번 시간에는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모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주실 우리 하지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일단 탈모, 머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머리가 어떻게 나서 어떻게 빠지는지, 이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는 특히 두피에는 약 10만 개 정도의 모발이 있습니다. 이런 모발들은 생장기랑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서 주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두피에 있는 모발 중에 한90% 정도는 생장기에 있어서 지속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한 0.3mm 정도씩 자라나게 됩니다. 네. 나머지 한10% 정도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휴지기에 있는 모발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머리를 감는다거나 빗질을 할때 빠지는 모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도 머리가 하루에 한 20개에서 50개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게다 탈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20개에서 한 50개 정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이제 우리가 탈모라고 봐야겠네요. 네, 탈모를 의심해 봐야겠죠. 그렇겠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발의 탈모, 일상적으로 머리가 빠지긴 합니다만 이거보다 좀더 많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모발의 생성 과정은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탈모라는 게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한 40대, 50대 가야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이 탈모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시청자가 보내준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하루에 5에서 6시간 정도 하고 음식 같은 경우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요즘 몇 개월 동안 잠도 불규칙적으로 잔것 같은데요. 그런데 1개월 전부터 계속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머리숱이 많았는데 1개월 새에 거의 빠져서 정수리 부분에 머리숱이 좀 비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제 머리카락이 예전만도 못하게 힘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제가 탈모가 맞는지 치료를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 20대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 이 고민이 탈모가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네요. 네, 이제 탈모라고 생각이 될 때, 실제로 이제 탈모라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지는 거를 탈모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모발이 이제 빠진다고 생각되면 탈모가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탈모가 발생하는 원인들에서는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 관계되어 있는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수면 부족이라든지, 머리 쪽에 이제 잦은 파마와 염색 같은 헤어 공해가 있다거나, 네. 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다이어트, 네. 출산과 관계된 경우에도 탈모랑 연관되는 2차적인 원인들이 되거든요. 네. 이 외에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50세 이후로는 노화와 관계된 탈모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대시고, 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무리한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탈모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전에 유전적인 소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탈모가 발생하는데, 2차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 게 있고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고, 그렇다면은 유전적인 원인 그리고 스트레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머리가 일단 빠지면은 탈모가 시작되면은 치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빠지기 전에 다른 증상으로도 우리가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모발이 이제 많이 빠지기 전에는 이게 탈모가 아닌지 맞는지 확실하게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지기 전에 이게 탈모라고 생각되는 초기 탈모의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머리카락은 탈모가 되면서 점점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선을 이렇게 보면
앞머리 선이 고르지 않고 얇은 모발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삐죽삐죽한 형태로 보이게 되는 일정하게 네. 보이지 않고요. 이런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고 또한 두피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기름기가 많아지고 비듬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예전과 비교해서 이런 증상들도 호소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두피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모공 주변으로 염증 소견들이 있어서 불긋불긋한 형태들을 좀 보이시고 네. 또한 이제 모공에 피지가 이제 막혀 있는 형태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삐죽삐죽 이제 얇게 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가려움증 뭐 아니면 두피에서 비듬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비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자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M자형 머리가 일단 남자들 어떤 탈모, 이 대머리의 시초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M자형으로 머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머리 양쪽으로 해서 M자 모양으로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머리가 뒤로 밀려나고 그 연이어서 이제 정수리 부분까지 머리가 얇아지면서 빠지는 형태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네. 하지만 그 M자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정수리 부분만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마가 전반적으로 앞에서 뒤쪽으로 계속 넓어지는 형태로 진행하는 양상도 있기 때문에 네. M자가 아니면 남성형 탈모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보여서 네. 그 이마선에 그 모발선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정수리 부분만 머리가 이제 얇아지고 빠지면서 비어 보이게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M자형이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수리부터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과 남성의 탈모 유형이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시기에 어떤 치료들을 받아야 적절한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탈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탈모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는 먹는 약, 뭐 바르는 약, 그리고 이제 두피 치료 이외에도 모발 이식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기는 한데요. 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는 초기에는 조절이 가능을 하지만 그리고 두피 치료를 통해서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모발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약 먹고 바르고 두피 치료를 통해서는 복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발 이식까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로는 완치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특히 초반에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초기에 치료를 하면 많은 호전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남성형 탈모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진행성의 질환이고 약물로서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완치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달리 먹는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치료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30대인데 제 친구들도 탈모가 오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정말 이제 머리 난다고 하면은 정말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좀 머리카락이 나게끔 하려고 좀 애를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요법 그리고 아니면 시중에서 이렇게 흔히 유통되는 약물들 아니면 무슨 추출액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완치하기가 이제 힘든 질환일수록 그 민간요법에 현혹되기가 아주 쉽죠. 어쩔 네.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효과가 더 좋은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민간요법에만 그 치중을 하시게 되면 정말 효과적인 치료를 못 하시게 돼서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탈모도 질병이라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민간요법 물론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함부로 아무거나 이렇게 본인에게 맞지 않는 걸 민간요법들을 적용하다 보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모발 이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모발 이식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 탈모가 진행이 되더라도 후두부와 이제 측두부 쪽의 모발은 탈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머리가 이제 빠지지 않은 부위의 모발을 가져와서 빠진 부위에다 심어주는 게 이제 모발 이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머리를 안 빠지는 머리를 이식해 오면 그 머리는 이전의 성질을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의 방법들이 이제 절개법이라고 해서 후두부 쪽을 절개해서 모낭 단위로 분리해서 이식하는 방법 외에도 네. 또 뒤쪽에 이제 큰 상처를 내지 않고 모발을 하나하나 채취해서 이식하는 비절개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탈모가 된 부위에 어떤 식으로 모발을 이식할지 디자인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이식할 부위에 채취할 모발에 다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할 부위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 부위를 절개한 후에 이번에는 이제 모낭 단위로 해서 모발을 하나하나 분리하게 되는 거고요. 분리한 후에는 이것을 다시 탈모된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절개법과 비절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네. 하죠. 방금 이제 수술 장면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를 두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절개를 하고 그것을 다시 모낭 단위로 해서 하나하나 분리해서 모내기 하듯이 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두피 전체를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모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내듯이 채취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비절개법과 절개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모발을 필요한 경우에 한꺼번에 심어야 될 것들이 많은 경우에 활용을 하게 되고 예. 다만 두피를 절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절개한 부위에 약간의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 것들이 있겠고요. 네. 비절개법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하나하나 채취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넓은 부위의 모발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네. 좁은 부위의 모발 탈모 부위에 심게 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또한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취 부위에 상처 회복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 이제 장단점들이 있네요. 절개법들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모판 뜯듯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갖다가 네. 옮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비절개법은 이제 하나하나씩 옮기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술을 하기 전에 수술이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좀 수술 전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수술 전에는 아주 크게 특별하게 주의하실 거는 없지만 특히 이전에 아스피린이라든지 비타민 E 제제라든지 출혈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약제는 미리 일주일 정도 전에 끊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연과 금주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수술 이후에 생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 당일날 미리 샴푸만 하고 오시면 되고 특별하게 주의하실 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자분들은요, 사실 이런 약물 복용보다도 음주, 흡연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 머리가 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그거부터 좀 조심을 하고서 시술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특히 아까 절개법 같은 경우는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통증. 그리고 흉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부분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분 마취할 때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상처가 난 부위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들이 있지만 적절하게 약물을 복용하고 하시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통증을 미리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흉터가 발생하는 부분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절개를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발생하는 흉터는
폭이 한 1mm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머리카락으로 덮이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비절개법으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에서는 이러한 흉터의 발생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머리카락으로 다 가려지고 거기가 머리가 다 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술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경과, 시기 이런 것들이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그 바로 모발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는 심어놓고 나서 한 3주나 4주를 경과를 하면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는데요. 네. 다 빠진 이후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거의 하나도 자라지 않게 되다가 예.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서서히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모발이라는 것이 한 달에 한 1cm 정도씩 자라기 때문에 네. 미용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9개월, 1년 정도까지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처음에는 모발이 아무래도 좀 얇게 자라나다가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 3개월 이후부터 효과를 볼 수 있고 한 1개월에 1cm 정도 자라면 정말 한 1년은 걸려야지 효과를 볼 네. 수가 있겠네요. 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수술하시고 나서 상태에 대해서 그 전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60대 후반의 남자분이시고요. 처음에는 수술하기 전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머리가 조금씩 이식 부위에 나기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전의 머리 라인과 많이 다르게 앞쪽으로까지 머리가 많이 자라나 있고요. 이후에는 더 좋아지시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남자분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의 분이셨고요.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앞머리에 M자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평소에 머리를 못 올리고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 표시된 이마선으로 해서 모발 이식을 시행하셨고 치료 후에 9개월 뒤에 사진이신데요. 이제는 그 이전에 탈모된 부위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M자형으로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형태셔서 그 M자형 부분에 위주로 모발 이식을 하셨고요. 이후에는 그 머리를 보시면 다른 분들이 원래 탈모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실 정도로 좋아지셨다고 하고요. 지금 네. 이것도 한 8개월 정도 이후의 사진이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남자분들 여기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쪽 길러서 이렇게 넘기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러실 필요 없겠네요. 지금 사진 보니까 확실히 좀 효과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나 주변의 친구분들 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호전을 볼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모발 이식을 사실 주로 시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남자분들하고는 치료 경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수리 부분에 많이 비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모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하고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네. 수술 후에도 두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꾸준히 병행이 되지 않으면 이식한 주변부에서도 모발이 예. 조금 더 빠지실 수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후관리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탈모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이제 고민되는 부분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후관리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후관리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수술 후에는 그 이식한 부분에 모발이 이제 빠지지 않게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모발이 잘 이렇게 붙어 있는지 매일매일 보시면서 조금씩 만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건드리지 마시고 보통 수술하시고 나서 한 3일 정도부터는 가벼운 샴푸를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는 탈모에 도움이 되는 뭐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이라든지 두피 네. 치료 같은 것들도 한 달 정도 경과하면서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네. 수술 후에도 여전히 금주와 금연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두피 치료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음주, 흡연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질병이든 간에 평소에 식습관 때문에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탈모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아,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예. 나쁜 거는 당연히 예. 그 불규칙하게 식습관, 불규칙한 식습관, 균형 잡히지 않는 식습관, 이런 것들도 관여하게 됩니다. 네. 뭐 술, 담배가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좋은 음식, 예. 탈모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콩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단백질류라든지, 네. 그 불포화 지방산류, 그래서 우리가 검정깨나 검정콩 같은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 그 해조류에 있는 그 미네랄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식단을 잘 지키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예.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신다거나 적게 드시면서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시기는 힘들게 되겠죠. 그렇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한 다이어트 이걸 상당히 조심하셔야겠네요. 근데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게 머리 쪽에만 가능한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눈썹이나 아니면 수염 이런 게 잘 안 나거나 이상하게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네. 혹시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 넓은 이마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이마 라인, 헤어라인이 예쁘지 않아서 머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도 이식을 할 수 있고요. 예. 또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수염이 좀 적거나 구레나룻을 멋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예. 또 눈썹이 좀 빈약하다거나 이런 부위에도 모발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전에 이제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생기는 흉터 부위에 모발이 없을 때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예. 요즘 뭐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이식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수술 방법은 같습니까, 그러면은? 아, 네, 맞습니다. 그 수술 방법은 뭐 절개법, 비절개법 다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식하는 부위가 어느 부위이냐 따라서 특히 이제 눈썹 같은 경우에는 그 눈썹의 두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눈썹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미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머리는 솔직히 이제 머리카락이 길어서 가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눈썹 같은 경우는 얇잖아요. 그냥 우리가 봐도 눈썹 안이 다 보일 정도인데 수술 후에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썹 이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2, 3일 정도 세안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좀 티가 날 수밖에 없지만 네.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티가 많이 나서 불편해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이 눈썹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또 시청자 사연을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분인데 남모를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전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무모증 때문에 고민 중인데요. 유전적으로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구들은 아닌데 저만 유독 심하거든요. 무모증이 이유 없이 그럴 수도 있는 건지 또 요즘 무모증 수술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수술 후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라고 고민을 보내오셨는데 이 무모증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무모증이나 이제 빈모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여성의 한 5에서 한 10% 정도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그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가 않아서 네.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약간 그래도 유전적인 소인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별한 기능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미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좀 관여가 되죠. 그러면 이 무모증, 이제 딱 이름만 들어도 안 나는 거잖아요. 이 머리털이든 눈썹이든 안 나는 건데 이 무모증의 증상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그 무모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부위의 모발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고민이 되는 부분에만 뭐 모발이 적거나 없거나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단지 모발이 없을 뿐이지 다른 뭐
그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죠.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무모증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무모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남들이 모르는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무모증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은 어떻게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무모증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국소적으로 남성 호르몬 주사를 이렇게 놓게 되거나 아니면 예. 남성 호르몬제인 테스토스테론 제제를 이렇게 바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는 잔털이 약간 좀 굵어지는 정도밖에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그 모발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탈모처럼 이렇게 이식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영구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무모증의 경우에도 그 일반적인 모발 이식과 같이 빠지지 않는 모발을 옮겨서 심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영구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생착이 된 부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무모증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무모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통상적인 모발 이식과 같은 경과를 밟기 때문에요. 예. 처음에 이식을 하고는 한 일주일 정도 샤워하기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예.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식했던 부분들이 다 빠지고요. 예.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에 걸쳐서 모발이 다시 자라나게 되고요. 예. 처음에는 머리카락 형태로 조금 곧바른 형태로 직선으로 자라게 되고요. 예.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 면서 마찰이 되다 보면 예. 우리가 보통 보는 꼬불꼬불한 형태를 얻을 예.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어떻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 후에도 일상적인 생활이나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 꼬끼는 옷이나 이런 것도 피해 주시고요. 네. 그 무리한 운동, 특히 과격한 운동은 한 달 정도까지도 좀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가벼운 운동은 한 2주 정도부터도 가능하고요. 2주 후부터는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고 좀 과격한 운동은 한 달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셨으니까요.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좀 많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 탈모, 무모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법이나 아니면 주의사항 같은 거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그 모발 이식 같은 경우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무모증 같은 것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지원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탈모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탈모, 속으로만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꼭 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탈모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빨리 치료하셔서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주치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